쓸쓸함이 보여서. 도윤씨. 도윤씨. 힘내요. 힘내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그럴 거야. 학교 다니다가 알바하게 되고. 야! 너랑 안 해! 전화를 안 거네. 걸리는데 내 목소리 전화 들어봐야겠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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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 아, 저 노래하는 코트라고 합니다. 네네. 네네. 무슨 일이시죠? 무슨 일이시죠? 아, 너무 안타깝다. 이번 주 주말에 게스트 방송 해주실 수 있어요? 네. 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태훈 씨. 이번 주 여자 게스트 방송 사실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떡하죠? 주말에 볼 수 있으면 봐요. 네. 태훈 씨. 태훈 씨. 힘내요. 네. 네. 진짜 대충 따가 다 그만해 제발. 꼬꼬까까. 여보세요. 왜 여자가 없는 거예요? 여보세요. 형. 방송 소리 꺼봐요. 왜 방송 소리 안 날 텐데? 어디 살아요? 서울 살아요. 몇 살이에요? 23살이요. 안 들려. 23살이요. 23살? 네. 방송 언제부터 보고 있었어? 오늘요? 어. 오늘 한 12시 넘어서? 술 먹는 거부터 봤어? 아니요, 저 오늘 알바 끝나고 집에서 회 먹다가 이제 배불러가지고 방송 딱 켰는데 코트님도 회를 먹고 있었어요. 그랬어? 네. 남자친구 있어? 아니요. 무슨 알바해? 저 카페 알바요. 카페에서 일해? 네. 몇 시 퇴근이지? 저 10시 퇴근인데 오늘 공휴일이어가지고 늦게 끝났어요. 일하기 많이 힘들지? 네. 그래. 눈깔은 왜 그따구따 있다? 꼬꼬까까. 그래. 학생이야? 네, 지금 휴학하고 있어요. 왜 휴학했어? 원래 이제 다른 무슨 시험 보려고 했는데 다음 학기에 복학해요. 지금 행복하니? 갑자기 그냥 목소리에서 많이 와 코트형 스킬 나오기 시작. 그냥 목소리에서 많이 쓸쓸함이 보여서. 아, 그래요? 아, 힘들어요. 꼬꼬까까. 취재 중인가요? 그럴 거야. 학교 다니다가 알바하게 되고 휴학했는데 마음은 텅 빈 그런 상태로 그냥 출근하고 퇴근하고 매일매일 같이.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 그렇게 집에 와서 별 생각 없이 있는다는 게 많이 힘들 것 같아. 나 알바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럴 거야. 한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모를 수도 있어. 꼬꼬까까. 형 진짜 역겨워. 이 형 여자랑 대화할 때 좀 두 병 컨셉이네. 아니 그냥 한 얘기예요. 얘 좀 재밌게 해주려고. 네. 그만해 개새끼야. 알았습니다. 지하남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좀 재밌게 해주려고 그런 거죠. 궁금하다. 짜증나. 저 지금 컴퓨터 없어가지고
방송을 핸드폰으로 보는 거라 통화하면서 방송을 보거든요. 그럴 거야. 컴퓨터가 집에 없어서. 홍상수 영화 찍고 안 채팅창을 볼 수 없는 그 마음이 답답하다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그만하라고 이 새끼야. 코코카카. 알았어 알았어 죄송해요. 네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네, 그만할게요. 예. 아, 제 연기 어땠어요? 멜로 연기 지렸죠? 솔직히 여러분들 거의 마담 뺑덕의 정우성이었죠? 예. 여보세요? 아, 네. 방송 본 지는 얼마나 됐어? 방송 근데 제가 이렇게 막 꾸준히 본 건 아니고 가끔씩 봤어요. 옛날에 그냥 보, 그러니까 쭉 본 건 아니고 옛날부터 잠깐 잠깐씩 이렇게 진짜 시발 왜 저러나 싶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부터. 아 그랬구나. 인천 막 지하철 있잖아요. 대중교통 안 돼 안 돼. 아 그래요? 그 저기 사진 좀 봐도 되겠어? 아 사진이요? 형이 대준 아, 거야? 사진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진짜? 형이 대준 아, 거야? 막 기대할게. 사진 봤다가 이게 실제로 보면은 욕할까봐. 너처럼 나온 사진 없어? 저처럼 나온 사진이요? 저처럼 나온 사진은 좀 그런데. 어쨌건 그날 네 얼굴을 보잖아. 네. 내가 지금 카톡 친추를 했어. 왜 안 뜨지? 아, 저 카톡 그 아이디 다른 거여가지고. 뭐라고? 저 코트님한테 카톡 한 적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코트님 방송 카톡 아이디로 카톡 하나 보낼까요? 방송 아이디 그 카톡 쓴 지 오래됐는 일단 보내봐. 내가 차단했을 잠시만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를요? 왜? 아니 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 관계상 지금 아, 네. 많은 얘기 못하니까. 아 네네. 아 차단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거 옛날에 그거였는데 그 추리할 때 저기로 막 보이스도 걸라고 했었어서 그때 친구 추가했던 거였는데. 저 그럼 지금 네 번호는 어떤 카톡이 내가 어디다 보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잠시만요. 제가 이거 번호랑 카톡이 연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왜? 왜지? 제 핸드폰 번호를 바꿨는데 아직 카톡 번호를 안 바꿨어요. 코코카카. 형 전형 답답해 뒤져버릴 것 같아. 카카오톡 아이디 살려줘 제발. 찾아 후 한번 질러줘요. 야! 너랑 안 해! 코코카카. 나는 바라는 거 없어. 그냥 형 왜 이런지 알아? 사실 형은 은연 소개해 씨가 보고 싶은. 나는 진짜 의사소통. 그냥 의사소통만 하고 싶은 거야. 그냥 간단한 얘기.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대화할 수 있는 대화 통하는 그런 수준만 원하는 거야. 여보세요? 됐다. 어디 살아요? 형 그렇게 어디 살아요? 저 부천이요.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부천 살아요? 네. 가깝다. 아, 다행이다. 집이 아까 되게 막 먼 무슨 지방, 무슨 전주, 막 대구 이런 데 전화 와가지고 좀 답답했어요. 네네. 너무 기분 안 좋아요? 왜 갑자기 그걸 또 물어보시죠? 아, 저 뭐지? 저희 오늘 아까 집에 와가지고 방송 있길래 켰는데 막 방송에서 막 기분 안 좋다고 막 그러면서 소주 먹는 거 봤거든요. 저기요. 왜요?
딱히 기분 안 좋거나 그런 거 없고 본론만 얘기합시다 우리. 알았어요. 난 지금 게스트 그래야 되니까. 응? 응? 그래줄 수 있죠? 알겠어. 그래요. 저기 부천 사는데 몇 살이죠? 저 25이요. 25 괜찮아요. 25. 아우, 남자친구 없죠? 네, 헤어졌어요. 약간 그 텀을 살짝 두는 거 보니까 약간 딜레이가 있는 거 보니까 남자랑 좀 뭔가 지금 뭐 썸 타는 남자라든지 뭐 남자친구는 없는데 뭔가 있죠 지금? 아니요, 저 바로 말했는데. 그래요? 네, 없어요. 그거 아주 개꿀이구만. 아, 좋습니다. 아, 드디어 이렇게 또 성사가 될랑말랑하네. 한 50% 왔어요 여러분들. 저기 그러면은 제 기존에 제가 게스트 방송하고 이랬던 거 방송 본 적 있어요? 몇 번 봤어요. 몇 번 봤는데. 네네. 근데 저는 게임 진짜 전혀 못하는데 가도 돼요? 게임 못해도 돼요. 게임 못하고 게임 안 하고 그냥 술 먹방 같이 하고 술 먹을 수 있죠? 네, 술 먹을 수 있는데 잘은 못 먹는데. 나도 잘 못 먹어요. 나도 지금 한 병 먹고 약간 머리가 지금 너무 아파 죽겠어요. 숙취가 필요해요. 잘 못 먹는다고요, 저도. 근데 혹시 네네. 그 방송 가면요. 네네. 마스크 껴도 돼요? 네? 마스크 뭐 저번에 뭐 얼굴 좀 아, 턱 같은 데다가 마스크 끼고 약간 좀 뭔가 가릴 수 있냐고요? 네. 왜요? 아, 좀 방송 좀 나오는 게 좀 걱정돼 가지고. 나오는 게 좀 걱정이 돼요. 턱 나오는 게? 아니 얼굴이 좀 공개되는 게 조금 좀 뭐 턱에 뽀뚜루 같은 거 달았어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얼굴 까고 그냥 방송에 나가서. 혹시 수염이 나셨나요? 아니요. 혹시 그 수염이 노홍철 수염인가요? 네? 아니 수염이 난 줄 알고 마스크를 쓰고 싶다고 하길래 날 더워 죽겠는데. 아니라니까요. 아니군요. 아. 그래. 아, 그럼 괜찮지. 예. 혹시 마스크를 어디까지 쓰고 싶으신데요? 어디까지 됐는데요? 그냥 얼굴에 봉다리 쓰고 오시는 게 어때요? 그냥 얼굴에 봉투를 하나 까만 봉투에다 구멍 두 개 뚫어드릴 테니까 그걸로 한번 보시고. 아니, 콧구멍도 두 개 뚫어드릴게요. 아, 마스크 끼면 안 돼요? 아, 그게 아니라 내 말은 이제 얼굴을 너무 노출하기 싫어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아니요 완전 가린다는 건 아니고요. 빨간 마스크인 것 같은데 이번 주 코트의 사망이네. 만약에 알아보고 주위에서 좀 그러면 좀 창피할 것 같아가지고. 주위에서 알아보진 않죠. 이 방송이 뭐 그렇게 뭐 무슨 뭐 저기도 아니고.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부분은. 유튜브는 다 하잖아요. 네? 유튜브는 근데 사람들 많이 하니까 좀 대중적이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네, 전 좀 그래요. 그럼 어디까지 쓰려고요? 본인 생각했을 때? 코 밑? 코 밑으로? 코까지는 이제 비출 수 있는데. 그럼 뭘로 음식 드실 때 뭘로 드시려고요? 그냥 먹고 가리고. 아,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포도당을 하나 맞으세요. 저는 이제 밥 먹을 테니까 옆에서 영양분 섭취하시게 포도당을 하나 맞으세요. 지가 프라이머리야 뭐야 얼굴 깎기 싫으면 왜 게스트로 나온다는 거야. 시발 존나 답답한 년들만 전화 거네. 그거 해도 된다고 막 하는 거 봤는데 저한테는 왜 그래요? 본인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방송에 그래도 나와서 궁금해갖고 방송 솔직히 왜 나오려고 그래요? 방송 나오려고 하는 이유가 솔직히 말해서 궁금하고 호기심 때문에 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님이 여신처럼 이쁘면 가능한 겁니다. 그거랑은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왔는데 그러면은 본인도 뭔가를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죠. 그게 그냥 얼굴만 이렇게 보여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아, 그러니까 뭐 잠깐 내릴 수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모자 쓰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제 방송에 모자 쓰고 나오신 분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다른 방송이요.
제가 일단 사진 좀 볼게요. 사진이요? 네. 어디로 보내요? 아니 제가 카톡 친추했어요. 그쪽도 카톡이 없으시네요. 저 이거 집전화라서 카톡이 없는데 무슨 카톡 친추를 해요? 아 미안해요. 070인 줄 몰라서 집전화로 하셨어요 거기다가? 네. 멋져요. 집전화로 하면 안 돼요? 아니요 그냥 하지 말아요. 우리 안 맞네요 우리 뭔가. 예. 네. 코코카카 꺼져. 멋져요. 멋져. 정말 멋지잖아요. 나 이렇게 멋진 여성분 처음 봤어요. 와. 여보세요? 호트님! 너무 텐션이 과한데? 아 기다렸어요. 거의 뭐 콜라 지금 이렇게 뒤지게 흔든 다음에 지금 어? 포텐이 지금 여보세요? 네 존나 기다렸어요. 어디 살아요? 안양 살아요. 몇 살이에요? 19이요 끊어. 하지마 끊어 이 새끼야.